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시장은 일기예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날씨가 비가 올지 단순하게 그냥 한 3mm에서 5mm 소나기가 올지 폭우가 내릴지 진짜 폭염일지 뭘지 뭘 알아야 내가 옷차림도 그렇게 하고 우산을 챙기든 교통수단을 뭘 이용을 하든 뭐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일기예보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기예보를 보듯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시장 상황을 습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보는 분들은 뭐 때문에 빠지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똑같은 하락이어도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누차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장을 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느끼는 게 없다? 그럼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시점으로라도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어느 정도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문가처럼 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냥 제 영상만 꾸준하게 보시면서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떠어떠한 종목들, 어떠어떠한 산업군들을 준비를 하는 거구나. 혹은 이처럼 하락을 보일 때 야 이렇게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라도 손절이 맞는 거야? 혹은 이만큼 빠졌으니 야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도 좀 버텨도 되겠구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이런 시장에서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면 왜 카카오가 버티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 영상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기회를 잡든 여러분들이 지금 무리해서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잠깐 킵하든 뭔가가 대응 전략이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예요. 지금 마감 직전이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보였던 거에 대비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선빵한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잘 버텨준 거고요.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제가 딱 한다고 한 데까지만 전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자, 이처럼 단타수장 VIP방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리딩 받고 계신 서비스 중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리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버티세요. 마냥 그냥.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회원님들께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려요. 아니 6일 내내 코스닥 기준으로 1000종목씩 계속 빼버리는데 안 물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물려도 좋은 종목에 물리라고. 나쁜 종목에 물리면 답도 없어요. 좋은 종목에 물리라고. 물릴 건 물리더라도 좋은 종목에 물려놓고 오늘도 올라올 건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건 올라오잖아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본다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장중에 17%까지 급등합니다. VIP 회원님들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준비를 해온 중장기 종목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시세가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 결국에 지금 다 반응 오잖아요. 그죠? 케미칼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힘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금융 관련해서 해도 된다. 카카오뱅크 타점을 잡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리딩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잡아야지 이거를 제가 뭐 여기서 그냥 잡아보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아무튼 카뱅은 또 남다르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보고 아 물린 종목들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우리 8만원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차전지 오늘 많이 빠지죠. 오늘 이차전지 빠지는 거 괜찮아요. 왜? 그동안 이차전지만 올랐어요. 시장 거의 하락 막바지 와서 이차전지 차익실현 나온다? 괜찮아요. 더 사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악재가 떠서 빠집니까?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자,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VIP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시장을 이렇게 좀 보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나도 뭔가 좀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느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저렴한 리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정성 있게 정보들을 드리고 진짜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릴 만한 내용들을 항상 영상에 담아 드립니다. 꼭 좀 이 진심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시장이 흔들리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다? G2 경제지표 부진. 글로벌 2, 중국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첫 번째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요. 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1.2포인트에서 70.2포인트로 크게 하락을 보였고요.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43에서 18.3으로 크게 하락을 보였고요. 중국의 산업 생산 또한 8.3에서 6.4로 크게 좀 빠졌습니다. 소매 판매, 이거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소매 판매 12.1에서 8.5로 큰 폭으로 또 빠졌어요. 대부분의 큰 하락을 좀 나타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당연 일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좀 하락을 보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예요. 글로벌 IB에서 테이퍼링 컨센서스 신호 발신이 9월달, 공식 발표를 12월, 그래서 시행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현지 언론이 테이퍼링 발표를 11월, 그리고 시행기간을 6에서 9개월 정도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소멸이 됐죠. 무슨 뜻이냐?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는,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의 유동성,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앞당겨지고 기간이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수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고, 회수가 되는 그 스타트 시점이 빨라지는 거고, 또 압박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기간이 더 짧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테이퍼링과 긴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는 증시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냐 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남아있어요. 물론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그래도 어려운 이런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시나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들을 흐름들을 잘 조율하고 컨트롤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시장은 어제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결국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준 정책에 대한 경계감, 왜 새로운 의장이 오거나 이랬을 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미국의 결과적으로는 미국 중심인 거고, 아무튼 그럼으로써 달러 강세와 또 신흥국들의 자금 유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수급 환경을 야기하고 있다. 결국에 시장엔 악재인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포함해서 이 신흥국들은 결국 악재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선진국과 그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잖아요. 일부 파트로는 선진국으로 포함을 하지만 일부 파트로는 또 신흥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와 아시아 증시, 특히나 중국 제외하고도, 중국에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수급은 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아프간 사태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그래서 탈레반의 그 아프간 장악 발표가 미군들의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지지율 하락이나 공화당의 좀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소리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는 내년도 예산과 그 다음에 부채한도 상향, 이런 것들을 공화당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 협상에 차질이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카오 영상에서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서 협상 안되면 진짜 큰 공황 온다, 이거 큰 폭의 하락이 진짜 온다, 미국발 금융 리스크가 온다. 근데 이 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장해야겠죠. 그때는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를 봤다,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지금 태풍이 엄청 큰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지금 일기예보라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에서 뭐 돈이 있어야 뭐 정책적인 부분을 꾸려나가고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주공약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주공약이 바로 친환경 정책이잖아요. 이 친환경 정책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왜 삼성, 그 카카오에 대해서 뭐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런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시장을 그럼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런 어려운 지금 진짜 시장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개별적인 모멘텀을 부여하고 있는 성장주들에다가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물려있는 종목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몇 개 특정 대표적인 섹터들이 있지만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1차 팬데믹처럼 대폭락은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좀 끼치고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파생됐잖아요.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언택트 이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결국에 제약바이오,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어쩔 수 없다. 지금 제약바이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우리가 과거에 VP님들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희 정말 더블 이상의 수익을 지금 그쵸? 최근에 했었고 공식적으로 한 45% 50%에서 전량 입절을 했지만 자유적으로 하실 분들은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 수익 기준이긴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 기준으로 인증을 보내주신 분 중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81% 더블 가까이 지금 벌써 가신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뒤늦게 막 찾았던 뭐 SDI 이런 것도 다 잘 버텨줬었고 제약주 그렇죠? 이렇게 제약주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SK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VIP 회원님이나 여기 유튜브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 아무튼 그러면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셧다운의 우려가 없고 재택근무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 한 게 바로 인터넷군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이쪽으로 본다면 카카오도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영향으로 수급적인 부분과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빠질 이유는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인 거죠. 금리가 그렇다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더 보이는 양상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카카오는 지금 홀딩을 해도 되는 전략인 거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도 되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현재의 분위기가 물 건너간다라고 해도 치워진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카카오는 자체적인 성장으로 또 가도 되니까. 근데 수급적으로는 다소 좀 아쉬운 게 카카오 뱅크로 너무나 많은 수급이 몰린다. 게임즈나 게임주들도 지금 나쁘진 않지만 중국발 게임 리스크는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삼형제를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 뱅크 쪽으로 수급의 이탈은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은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카카오한테는 약간의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들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만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가져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복구에 좀 더 빠른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시장에 뭐가 필요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오르는 놈만 쫓아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시장이 빠지면 더 좋아요. 거래가 더 강하게 몰리고 좁게 몰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장에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진짜 다 그냥 그날 사고 그날 팔고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이면은 시장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 공부를 하셔라. 진짜 주식 오래 하고 싶고 주식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요. 시장 공부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괜히 준비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밖에서 태풍 두드려 맞지 말고 우박 두드려 맞지 말고 챙길 건 챙겨서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괜히 우박 내린다고 하는데 내 차 끌고 가가지고 차에 막 범퍼 찍히고 저기 뭐 본네트 찍히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꼭 하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시장을 분위기를 알면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이 있더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 같은 것들도 뭐 금융 내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 브리핑 다 드렸잖아요. 이거 매수하신 분들 유튜브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진짜 한번 또 코멘트를 한번 드릴게요. 어쨌든 금융주들 다 가고 있어.
근데 은행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럼 지금 우리가 우회적으로 봐야 될 것들, 보험사 봐야 된다. 실적 좋아, 밸류 좋아, 공매도도 못 쳐요, 이거 지금.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돈이 보여요. 안 물린 종목은 없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일부 비중이라도 할 것들은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VIP방 오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들도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지금 이제 박앤 세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 손절 못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상한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오히려 뭐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우리가 막 뒷걸음질 쳐야 되고 달아나고 도망나야 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주눅 들어 있을 필요 없고, 이러한 내용들로 시장의 하락을 다 반영을 시키면 그 다음 상승이 또 오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은 늘 반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구조적으로 판을 다 뒤바꿔버릴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근거 다 있는 이런 전략들, 이런 데서 나오는 리딩을 참고를 하셔야죠. 테마주만 쫓아다닌다고 돈 다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법니다. 급등주 그날 쫓아들어 돈 벌 것 같아요? 못 벌어요. 한두 번 운 좋게 벌 수는 있겠지. 반드시 좀 제대로 된 방식의 투자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유가 될 때는 급등주를 쫓든 단타를 뭐 후리든, 그건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분이 많이 많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